아이, 지랭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깊게 삼켰어? 아이씨, 짜증나. 아이, 짜증나, 짜증나. 너도 짜증나지? 자, 오늘은요, 또 시방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지금 시방 뭐 하는겨? 예, 그 시방이 맞구요, 맞어. 넌 뒤지게 맞어. 암튼, 요즘 제가 인천권에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거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거는 아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 날씨에 또 가장 좋아하는 낚시를 즐기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요렇고롬 풀방구리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한때죠. 겨울 되면 많이 영상이 뜸해질 수도 있어요. 암튼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청나게 조용한데요.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언제는 고기를 잡았었나요? 에, 여러분들도 제가 고기 잡는 영상 보려고 시청하시는 건 아니시죠? 에, 제 영상에 물고기는 덤이죠, 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바위 밑에서 우리 깜짝 놀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위에 입술에 정확하게 후킹이 됐네요. 에, 방생 사이즈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집구석으로 돌아가거라. 뿅! 그리고 최근에 도시어부를 보니까 양식장에서 낚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원래는 어항에서 낚시하는 것 같아갖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배 탈 일도 없고 입질 온다 아무튼 제가 배 탈 일도 없고 언제 그렇게 큰 고기를 잡을까 싶기도 생각이 들고 예, 내년에는 그래갖고 한두 번 정도 양식장에서 낚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분노, 슬픔,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이, 물이 얼른 들어와야지. 이거 거들라고 자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가 더럽게 더럽게 구차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시방에 오시면 밑에 바위에 요런 놈들이 많이 붙어져 있는데 요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요. 예, 한 2년 전에 제가 집에 몇 개 갖고 가갖고 삶아 먹어봤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는 거 보니까 먹고 죽는 것 같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데리고 가갖고 잡숴보시기 바래요. 아싸리 그냥 내려가서 낚시를 할까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너무 힘든데? 아이고 잡았다요 놈. 이야, 뭐지? 에럭이다, 에럭. 우와, 우리 바보 같은 꼬마 에럭. 으쌰. 어따. 예쁘게 생겼죠? 아이씨, 거꾸로 됐잖아. 아따.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 또 시방은 요 돌틈에서 에럭 잡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으쌰! 아싸, 놔줄게. 우와, 여러분. 으쌰! 아, 재밌는데요? 으쌰, 구멍치기 나왔다? 으아, 에럭 한 마리에다가 놀래미 한 마리에요? 그 손맛이 좀 있는데요? 대박. 와, 재밌어. 땡큐. 와, 여러분. 아주 다양하게 잡히는데요. 아쿠아리움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오, 지금 살짝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멀리 캐스팅하면 입질이 전혀 없어갖고 아까 구멍치기 하던 석축에 바짝 붙여서 던져놨는데요. 예, 큰 고기는 발 밑에 있다는 일본 마치다 선생의 명언이 있죠. 예, 찾아보지 마세요. 뻥이에요. 아이, 저 불가사리. 아이, 무거워, 이씨. 오랜만에 잡은 별 불가사리입니다. 예, 다큐멘터리 보니까 요 별 불가사리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그러던데 살려줄까요? 어떡하지? 내려가기 구차는데 아무튼 여기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어디 갔지? 잘 갔겠죠? 아이 시끄러워! 아이 새끼야! 새니까 새끼 맞죠? 입질 입질 엄청났어요? 괜찮다 오 오케이 어미야 빠샤! 왜 터졌지? 아, 돌아버리겠네, 이씨. 에이, 이게 뭐야. 아이, 잔잔바리 새끼. 아이, 잔잔바리 새끼. 내놔. 실행이 없어. 아이, 아까 너 아니잖아. 큰 놈 데리고 오란 말이야, 큰 놈. 야이씨! 아예 땡꽝 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 잡은 거 놓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 미쳐버리겠네. 스트레스! 아우 짜증나. 아유 잔잔바리 새끼들. 아이씨! 아까 그놈 데리고 오라고, 아까 그놈. 아이, 지랭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깊게 삼켰어. 아이씨, 짜증나. 아이, 짜증나. 너도 짜증나지? 바리, 잔잔바리. 뭐야? 에럭인가? 에럭이구나. 이놈은. 문양이 아주 멋지게 생겼네요. 아, 오늘 시방에서 문양 빠지게 이 무거운 오상공 낚싯대로 구멍치기만 하고 돌아가네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고기만 잡으면 되죠. 암튼 저는 다음에 시원한 동해바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근데 저게 무의도인가? 모르겠네.